가두리에서 지금 이제 야생 제공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게 지금 저희 있는 두 마리가 2009년도에 잡혀서 수족관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야생성을 마리가 상실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럼 우리 야생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좀 더 죽은 먹이를 먹였었는데 앞으로 야생에서는 자기가 살아있는 고기를 그대로 이제 잡아먹어야 되고 또 다른 거는 고래 무리에 그대로 적응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함덕 지역은 특히 남방 큰돌고래가 가장 자주 출몰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그 가두리 주변에 돌고래가 지나감으로써 안에 있는 태산이 복순이와 어떠한 교감을 가지게 되는 건지 또 사람에 따라서 먹이를 그 살아있는 먹이를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약 한 6월 말 빠르면은 6월 말 정도에도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해서 야생으로 방류할 생각입니다. 지금 현재는 좀 그 살아있는 먹이도 잘 잡아먹고 또 얼마 전 우리가 서울대공원의 그 사육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지금 태산이 복순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여서 지금 야생에서 지금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게 가장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. 우리가 방류하기 전에는 전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적합하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방류할 계획입니다. 제가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 제돌이 태산이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를 방류를 하고 나서 저희도 고래연구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마리가 지금 남방 큰돌고래 무리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로 봐서 생물이라는 게 무슨 변동은 있지만 100% 장담은 못하지만 90% 이상은 생존할 확률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